진료 중에 주위에서 아, 초경화라면 키가 안 큰다라고 해서 어머님들이 실망해서 진료를 받으러 오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진짜 초경화라고 하면 키가 안 크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여자 어린이 경우에는 가슴 몽우리가 잡히고 초경을 하는 사춘기에 초중기에 키가 굉장히 많이 큽니다. 통상적으로 이 기간이 2년에서 2년 반 정도 걸리는데 약 20에서 25cm 정도 키가 크게 됩니다. 그래서 초경이 시작되고 난 다음부터 또약 2년 정도 기간 동안에는 평균 4에서 6cm 정도 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은 성장판의 열림 정도입니다. 성장판이 아주 잘 열려 있는 경우에는 초경을 했어도 10cm 이상 크는 경우도 흔히 있고요. 초경을 했는데 성장판이 많이 열려 있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4에서 6cm 정도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남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남자의 경우는 키가 사춘기 중후반기에 갈수록 키가 많이 크게 됩니다. 그 사춘기 중반에 남자들은 음모가 나게 되는데, 음모가 나는 시기로부터, 그것도 이제 성장판의 열림 정도에 따라 다른데, 성장판이 많이 열려 있는 경우에는 만 15cm 정도, 20cm 정도씩 자라는 경우도 있지만, 성장판이 많이 열려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음모가 나고 나서 한 10cm 정도밖에 안 자라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